안녕하세요. 가자 캠핑 이왕준입니다. 오늘은 어제 트레일러 조립에 이어서 큰 그 골조는 다 조립을 했고요. 오늘은 이제 바퀴 뭐 하고 축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선 이번에는 좀 모양을 내려고 페인트를 좀 칠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휠은 지금 흰색인데 검은색 랩핑용 페인트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. 이제 검은색입니다. 그리고 뒤에 밑에 들어가는 판 스프링은 붉은색으로 좀 칠을 해볼까 해서 요 캘리퍼용 페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. 요건 빨간색인데 검은색과 빨간색 대비 멋있잖아요. 그래서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합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다 칠을 마무리 했습니다. 하얗던 휠이 까매져서 더 이쁜가요? 제 눈에는 뭐 더 이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두 개 다 칠을 마무리 했습니다. 자, 스프링도 칠을 다 완료했습니다. 더 이쁜가요? 이제 조립을 하면 이뻐 보이겠죠?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번 트레일러는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스프링을 빨간색으로 칠을 했습니다. 먼저 번호판을 교부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교부를 받았는데요.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촬영이 좀 곤란해서 이렇게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. 앞으로는 트레일러에 이 번호가 이제 달려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겠죠. 네, 번호판이 이제 왔으니까 드디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갔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차 축에다가 스프링을 고정을 하고 갖다가 설치를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우선 차 축에다가 스프링을 설치를 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.
자, 축에 스프링 고정을 끝냈습니다. 아, 이제 스프링 고정하고 타이어 다는 작업으로 해야겠죠. 좀 쉬었다가 타이어 설치하겠습니다. 자, 전기를 우선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가서 부착 트레일러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들어오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요게 지금 13핀이라 7핀 젠더를 꽂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13핀 젠더. 그게 안 보이거든요. 비상 안 들어와. 브레이크 네? 깜빡이 브레이크 들어와요?
자, 마무리했습니다. 전기까지 다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. 이제 내일부터는 이 위에 탑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텐데, 탑은 용접 실력이 딸려서 안 되고, 전문 그 늘 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공업사에 가가지고 탑을 내가 그린 도면대로 해서 제작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탑을 제작해서 얹겠습니다. 오늘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고요. 이제 내일부터는 탑 제작입니다.